10월 10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0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보유 지분들의 보유 종목들의 지분 변경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아침에 신문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10월 초에 어떤 종목들을 사들이고 또 추가로 지분을 더 늘렸고 그다음에 또 지분을 줄인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2개 종목에 대한 변경 공시가 났고요. 보유 지분 축소한 종목이 71개, 전체 변경 종목 중에 8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유 지분을 확대한 게 32개 정도고요. 눈에 띄는 게 신규 편입한 종목이 9개 종목 있는데 특이한 거는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4종목이 제약바이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량 보유 종목, 그러니까 대량 보유 종목은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중에 21개가 해제가 됐으니까 21개 종목이 그전에 5% 이상 갖고 있다가 그 이하로 보유 비중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9개가 반도체 관련주였고 지주사가 4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밸류업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데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유 지분 확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이 바이오라는 게 상당히 이번에 좀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가가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7월부터 한 두 달 이상, 석 달 가까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그게 이제 바이오 업종 아닙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이 3분기 끝내고 4분기 초에 들어가면서 이 바이오 관련 주들을 대거 새로 또는 기존에 있던 지분을 늘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데일리 기사도 나온 그런 표입니다만 HK이노엔, 대웅제약, 지하이노베이션, 뷰노, 리가켄바이오, 중해제약, 한미약품 등을 이렇게 지분을 좀 늘렸는데요. HK이노엔, 대웅제약, 지하이노베이션 같은 항암제 계열 쪽에 기술을 좀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제약사로 보시면 되고 뷰노는 AI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리가켐도 역시 항암 쪽이고 중해제약은 워낙 터줏대감이죠.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이 사들인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편입한 바이오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뷰노도 있고 리가켐바이오, GI이노베이션, 중해제약 이 네 회사는 원래 지분이 없다가 새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분율이 다 5%가 넘어서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량 보유 종목으로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편입된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 이상 지분을 늘려서 대량 보유 종목에 편입이 된 9개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8%가 넘게 지분을 늘렸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회사는 원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원래 있던 회사인데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시프트업은 이제 게임 주주 얼마 전에 상장을 한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전고체 만드는 회사고 애경케미칼도 2차전지, 음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 게임주,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5% 이상 지분을 늘린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또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지분을 확대한 금융주 중에 둘 다 이제 대량 보유 종목들인데 한국금융지주는 8.7%인 걸 9.7%까지 1%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늘렸고요. 삼성카드 역시 5%인 걸 6.2%까지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상당히 지분 증가폭이 큰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금융주,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수혜를 금융주들이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또 한국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한국투자자산운용, 한투자산운용이 있죠. 거기가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카드사들이 이제 순위 금리 인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그 돈을 좀 빌려주는 이런 캐피탈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돼서 이제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밸류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릴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에 지분을 늘렸던 금융주 중에 대표적인 두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지분을 확대하거나 새로 편입을 하거나 이런 종목이나 업종들을 보면 일단 바이오,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방산 관련주들도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들도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분을 축소한 회사들도 앞서 말씀대로 꽤 많았죠. 사실 3분의 2가 지분을 축소한 회사들이었는데 쭉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데일리의 좀 표를 좀 보면은 TMC부터 해서 HS효성, 하나 머트리얼즈, 뭐 ISC, 대주전자재료, PSK홀딩스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지분율이 4%대입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 이 중에서 상당수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대량 보유 종목들이었는데 대량 보유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된 셈이죠. 그만큼 지분 축소 폭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주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서는 좀 더 지금까지 보였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밸류업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지주사들입니다. 한번 보죠. 예, HS효성도 4.5%, 5% 이하로 줄였고 SK디스커버리 역시 4.2%, LX홀딩스도 4%, PSK홀딩스 앞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3.98%까지 지분을 대폭 좀 줄인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보유를 확대하거나 신규 편입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우리 박주근 대표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시작이 된, 한 달도 차 안 된 거죠. 이제 9월 14일에 시작이 된 거니까 이 밸류업 구성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다지 신경을 쓴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해석이 됩니다. 9월 24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은 10월 1일부터 편입을 한 걸 생각을 하면 지분을 늘리거나 줄인 걸 생각을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편입을 하거나 또는 새로 편입을 하거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제목에도 좀 글쎄라고 붙였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주성 엔진 이런 거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5% 이상 볼류 밸류업 편입 종목 중에서 41개 중에서 27개사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봐야 되면 줄였다라고 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밸류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밸류업 100종목,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종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스탠스를 좀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존이었던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국내 시장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이번에 10월 달 초반에 이 지수 변경에서도, 그 종목 변경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